345mm f2.8 FE 렌즈의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샘플 세트에서의 속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샷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니어 스태핑 모터를 탑재한 렌즈로서 준수한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F 속도 자체가 좋은 편에 해당을 하겠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워블링 현상이 다소 소폭, 근거리 촬영 위주에서 좀 다소 발생한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 때때로 AF 성능이 약간 안정성이 살짝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미세하게 존재한다라는 점이 있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렌즈의 그레이드를 감안했을 때 준수한 AF 성능을 갖추고 있는 렌즈로서 평가가 됩니다. AF 성능을 굉장히 높게 요구하는 고속의 AF를 필요로 하시는 사용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아주 적합하진 않겠지만 작고 가벼운 표준 단렌즈로서 괜찮은 준수한 좋은 수준의 AF 성능을 갖추고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